말이 곱게 비서 넘기고 옆구리에 책 한 권 끼고 동무들과 학교에 가면 새로운 공부에 귀가 열리고 새로운 세상에 눈이 트이겠지. 뻐들아, 안부다 땡마림 쭈구리 다 고친나? 예, 이제 다 해갑니다. 아이, 퍼트 가운데 예. 하루 종일 바늘 화실을 짓고 한땀 한땀 엄마를 살피고 한땀 한땀 동생들을 돌보는 보아로 시집 가지 않을랍니까? 보아? 그거 어디고? 미국이라고 들어봤십니까? 미국? 그 어딘데? 와, 주청교회 코쟁이 목사가 미국 사람이라 안 갑니까? 그러마 엄청 시리 뭔데 아이가? 예. 먼 나라 미국 땅 그 작은 섬 돈을 쓰레받기로 쓸어담고 사시사철 늦고 맨 키로 따뜻한 보아로 시집까지 아늘럽니까? 나무에 신발과 옷이 열려 날마다 마음에 드는 걸 다 입고 그 나라 말로 공부해가 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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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해? 공부도 할 수 있어 얘? 어머니, 그래도 지는 안 갈랍니다. 일단 사진 한번 보이소. 깊은 눈동자 날카로운 콧날 꼭 담은 입술 26세 서태환? 내 목숨보다 소중한 그대여 그대여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어 그 어떤 고난을 닥쳐와도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당신 마음 영원히 영원히
파도를 버티지 말고 파도에 몸을 맡기라. 뛰어드는 파도에 몸을 맡겨. 부딪히는 거야 파도야 됐지라. 지주락했는데 얘. 아니, 부산 아줌마가 누구? 여 사정 보태지 말고 옳게 전달하라 했는데 어떤 년이 거짓부렁을 짓그릇댔노? 그러마 태환씨도 그냥 일꾼입니까? 말하자면 소작이디. 중매쟁이한테 신랑이 농사짓는 땅이 20에이커라 했더만 지주라고 오해했는깝네. 20에이커 얘 그게 몇 마직인데 얘? 글쎄 밭으로 따지면 한 80마지기쯤 돼갔디? 예? 80마지기에? 오늘부터 나는 공부하는 학생 농장 주인 부인 다 아니라 해도 오늘부터 나는 오늘부터 나는 부잣집만 아니 너랑 같이 가자. 아이라 얘, 그 모처럼 쉬는 날인데 지 혼자 버텍 땡겨 올게 얘. 이 땡볕에 길도 잘 모르면서 어디매로 혼자 간다고 나선. 자, 타오. 서둘러야. 꽉 잡으라. 내 손을 잡아요. 내가 힘이 돼요.
어두운 내 인생에 빛이 되어줘서 두려워 말아요. 고마워요. 아무나 돌을 던지고 아무나 아무런 말을 내뱉는 나는 무당했다. 천한 무당했다. 몸과 마음이 모두 몸투성이 십여 년 내 인생이 영원처럼 길어 검은 바다 어딘가 깊이 잠긴 것만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어 가슴에 바위를 얹은 것처럼 자장